소방청이 오늘 전국에 벌소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주의보는 벌소임 사고가 주 300건 이상 또는 벌집 제거 출동이 주 7,000건 이상 2주 연속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. 올해는 7월부터 시작된 긴 장마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데도 벌소임 사고는 2.4배 증가했습니다.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